오는 8월 결혼을 전격 발표한 이병헌, 이민정 씨 커플. 최근 두 사람이 미국으로 동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지난 12일 귀국한 이병헌 씨에 이어서 이민정 씨는 13일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입국했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가 방송 매체로는 단독으로 그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네. 오는 8월 결혼을 발표한 이병헌, 이민정 커플.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고, 요리까지도 잘하더라고요. 이들이 결혼을 두 달여 앞둔 지난 7일 극비리에 미국으로 동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병헌과 이민정이 결혼 전 예비 신혼여행을 떠난 게 아니냐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며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앞서 지난 5일 이병헌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자필 편지를 공개, 결혼 발표 소감을 전했는데요. 공개된 편지에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이민정과 8월 10일 결혼한다, 공식 발표 후 지인들로부터 놀랐다는 얘기와 축하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화 프로모션을 마치고 일본에서 귀국한 이병헌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병헌 씨. 이날 이병헌은 중절모와 선글라스, 청재킷 등으로 스타일리쉬한 패션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답게 밝은 미소가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결혼 발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병헌은 말을 아꼈습니다. 네, 날 잡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잠시만요. 다시. 그렇다면 예비 신부 이민정의 심경은 어떨까?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민정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그를 직접 만날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이병헌, 이민정 커플이 7일 미국으로 함께 출국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에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는데요. 극비리에 출국한 이병헌과 이민정. 아쉽게도 이들의 모습을 볼 순 없었습니다. 이들의 동반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정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이후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해봤는데요. 이민정 씨하고 이병헌 씨가 동반 출국 사실인가요? 네. 레드가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요. 네. 영화사 한국 프로모션 미팅 차, 그리고 저희 미국에 있는 CAA라는 에이전트 미팅이 또 같이 하면서 네. 미국 활동 일정 좀 조율하고 미팅하시러 가신 거거든요. 저희는 업무차 방문한 거예요. 이민정 소속사 역시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스케줄로 미국에 간 것만 알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동반 출국한 이병헌, 이민정 커플. 그렇다면 입국 현장에서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취재진은 인터넷 검색과 지인 등을 통해 수소문하던 중 미국에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이병헌 씨 봤는데 한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민정 씨는 못 보고 이병헌 씨만 봤어요. 이병헌의 도착 예정 시간은 12일 새벽 4시경. 제보만으로는 이병헌이 이민정과 함께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취재진은 재빨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전광판에 이병헌이 탑승한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알림 표시가 떴고 조금 뒤 이병헌의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편안해 보이는 흰 티셔츠와 어두운 계열의 하의와 카디건을 말끔하게 매치한 이병헌. 공항을 나온 이병헌은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누군가와 한참을 통화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취재진은 이병헌에 이어 이민정도 만날 수 있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이민정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종종 나가세요? 이민혁 씨가? 뭐 자주 뭐 친구들 만나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죠. 안녕하세요. 13일 새벽 취재진은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짧은 레깅스에 재킷을 걸친 편안한 차림으로 입국한 이민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결혼 발표 후 처음으로 언론 매체와 만난 이민정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취재진의 질문에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이민정은 그저 죄송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잠깐 한마디씩만 좀.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예비식무답게 행복한 미소와 취재진을 향한 손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오는 8월 결혼을 앞둔 예비 스타 부부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저희가 보도자료로 말씀드린 것 외에는 사실 뭐 날짜랑 장소 외에는 정확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어요.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계세요, 이민정 씨요?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 내용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요. 이병헌이 영화 레드, 더 레전드 홍보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반면 영화 개봉할 때쯤 되면은 미국에서 프로모션 진행할 거예요. 저희 GI조 축제도 진행을 했지만 개봉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프로모션 진행하면 미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도 아마 홍보 프로모션 일정 진행하고 하니까 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민정은 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 종영 이후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되게 민망하다. 네 차례의 결혼설 끝에 드디어 결혼을 발표한 이병헌과 이민정. 월드스타와 국민 여신의 행복한 모습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스타 강주영입니다.